지난 6월 심사 보류된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사 보류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위법 소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제주도가 내놓은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지난 6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논란 등으로 심사 보류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심사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과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도청에서 자문을 한 우리 자문 변호사분 두 분의 이제 의견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도 우리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지금 왜 지금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녹아나지 않았다. 곶자왈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도민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곶자왈을 보전하는 차원이다라는 의원들이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역 구분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이용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다. 일단 개정안을 보면 그 의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일부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위도 좀 허용하면서 같이 이제 곶자왈에 가진 분들하고 이제 공감대 속에서 곶자왈 보존 정책과 관련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상정된 개정안은 상위법 충돌 가능성 등이 또다시 제기되며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